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 말대로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12회 빈민촌 사랑의 집 짓기 오늘이 23일째 지금 건축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정말로 오늘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지금 외벽 색칠 다 됐고요. 여기 또 집 뒤에 이렇게 들어가는 곳에 바닥 탈까지 깔끔히 다 깔아놨고 지금 여기 색칠 아침 일찍부터 벽면 색칠 지금 마무리 다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다 하고 있고요. 여기 또 오늘 거실 색칠도 1차 초벌 다 진행했고요. 원장 아저씨 이제 색칠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실내도 벽면 색칠 일단 분홍색으로 말끔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또 문 깨끗이 닫았고요. 또 타일까지 이 저기 빈민들이 사는 곳에는요 이렇게 화장실에 벽에 타일을 한 집이 없거든요. 이 창문이 문도 이렇게 좋은 집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또 저희가 빈민촌 사랑의 집집을 하면서 이렇게 멋진 색깔과 타일까지 벽면 타일까지 다 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벽도 어제 저녁 때 노란색으로 아름답게 노란색으로 아주 환하게 일단 색칠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일단은 뭐 저희가 무조건 좀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민수기 10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뭐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니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얼마나 꼭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 말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각 지파에 족장되는 사람들을 한 명씩 선출합니다. 12지파 12명을 선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일 만에 정탐을 끝낸 뒤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모세와 그 앞에 있는 그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 정탐의 보고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나머지 열 지파의 족장들은 아주 부정적이네요. 거기는 내피는 사람으로서 안압 자손으로서 모두 거대하고 우리 거기 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우리 뼈도 못 추어요. 아유 우리는 그들한테 밥이야. 살아남지 못해 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그 열 지파에 선출된 족장들의 보고를 듣고 원망이 가득해요.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이 사막 땅 한가운데로 가서 여기에다 우리 무덤을 만드느냐. 그 원망이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를 이길 수 있다. 그건 아주 살기 좋을 때다. 젖과 꿀이 흐른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 열 지파의 보고를 듣고 진노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말한 그대로 너희가 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결코 그 땅을 밟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는데 그 40일을 1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결코 그 땅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그 부정적인 말로 인하여 너희 자손들도 40년 동안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게 되죠. 그때 정탐을 했던 40일 동안 정탐을 했던 12지파 그 중에 두 지파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원망하는 그 원망의 소리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가 말한 그대로 너희가 말한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 그랬죠?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에 달렸다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에 달렸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고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하면 우리에게 나쁜 결과가 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둥글게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네모나게 만들 수 있고 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고 또 별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데 왜 둥그렇게 만드셨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결국 이 온 지구를 둥글게 돌아가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워서 침뱉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워서 침뱉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얼굴로 다시 떨어지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둥글게 만든 것은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그 좋은 말이 이 지구를 따라서 둥글게 돌아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이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부정적인 말이 지구를 따라서 뚱 돌아서 우리에게 언젠가 부정적인 말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지파가 그 부정적인 원망을 하고 하나님의 원망을 하고 했을 때 그 원망의 결과로 40년 동안이나 자기들 뿐만 아니라 자기는 다 죽어서 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죠. 그런데 자기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 자녀들까지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녀가 40년 동안 고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무슨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할까요? 긍정적인 말, 기쁨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행복의 말, 기쁨의 말, 즐거움의 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주는 슬픔의 말, 괴로움의 말, 약함의 말, 부정적인 말, 우울함의 말, 우울증 뭡니까? 우울증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바로 악한 마귀 사탄에 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왜 우울증에 걸려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우울증, 우울증은 사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행하실 때 어디 우울증이 계셨어요? 우울증이 있는 곳에 가서, 슬픔이 있는 곳에 가서, 억누른 곳에 가서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가난 자의 복음을, 억누른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무슨 말을 갖고 사냐에 따라서 40년 동안 큰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을 항상 긍정적인 말, 기쁨의 말, 소망의 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은 절망이 아니라 평안이라 미래와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소망이 있는 말, 미래가 가득한 말, 기쁨의 참말, 행복한 말을 갖고 사십시오. 그러면 죽다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안 되다가도 잘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때때로 부르심 받는 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어렵고 슬프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으로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하면 그것이 변하여 소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가 우리 그리스도 사랑해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환난의 고뇌, 비분의 배분의 얼굴의 위험에 가리겠습니까? 그 모두 우리 그리스도 사랑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환난을 사방으로 환난을 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에도 낙심하지 않으며 또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받고 넘어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우리 얼굴에 비추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조합자 여러분, 여러분이 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소망의 말, 즐거움의 말, 기쁨의 말, 행복의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로써, 성공의 말로써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혀를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성령님께 맡김을 통해서 말씀의 맡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기적과 행복과 놀란 역사가 홍해에 갈라지고 바위돌이 옮겨지며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맹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인도네시아 방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